떨린다. 저도 떨립니다. 아, 너무 떨려. 이첫 시필의 현장, 이게 강자, 가장 이렇게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3, 2, 1. 안녕하세요, 토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스트 팬 크로스 만년필 체험단에 선정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신한 커머스에서 플래티넘 만년필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만년필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굉장히 주관적으로 장단점을 가감 없이 다 보여드릴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장점은 아주 확실하게, 단점도 확실하게. 자, 그러면 만년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로시언 만년필. 일본에서 2018년에 따끈따끈하게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플래티넘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명한 저렴이계의 황제, 프레피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요 제품도 프레피에서 약간 고급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새로운 국민 만년필을 노리고 나온 약간 중저가형? 국내에서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최저가 5만 8천 원이었던 것 같고, 그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인기 만년필 탑2까지 찍었다라고 제가 서칭을 해서 봤어요. 그리고 2018년이다 하면 약간 좀, 에? 그럼 좀 오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라미 사파리가 이제 라미 코리아가 있고 이래서 너무 빨리 해외하고 국내하고 동시에 나와서 그렇지,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8년 정도면 빨리 들어온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실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봉기를 찍기 위해서 비주얼적으로만 먼저 봤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예쁩니다. 각오하세요. 짜잔. 구성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런티 카드.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증서가 이렇게 있고, 초판본에 한해서 이렇게 주는 서비스 카트리지 3개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이런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년필 본품 하나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신한 커머스에서 임의로 컨버터를 하나 넣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 구성품에는 이 컨버터가 없고, 이거에다가 기본 카트리지, 그리고 초판에 한해서만 요세개 더, 요렇게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다 보증서. 이게 이제 기본품이고, 그래서 지금 빨리 사시면 아마 이세 개가 들어있을 거고요. 나중에 사시면 요거 하나만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카트리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게, 요 옆에 색상이 진짜 이거는 정말 독특하거든요. 믹서블 잉크라고 해서, 잉크 덕질을 하시는 분들은 좀잘알 텐데, 잉크를 막 이렇게 사 모으다 보면 언젠가 이 약간 과도기가 오면서, 아, 내가 원하는 색이 찰떡 같은 게 없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술이라고 해서 잉크를 막 섞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갖고 잔류물이라 그러나, 밑에 이렇게 알갱이가 생긴다거나 위에 뭐가 동동 뜬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만년필 피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년필에 넣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믹서블 잉크는 일부러 그런 잉크 조색을 할수 있게끔 어떻게 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섞으셔도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총 잉크 카트리지 4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카트리지를 쓰지 않고 컨버터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 그건 바로 이 만년필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 만년필 특징 얘기하기 전에, 외관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 일단 굉장히 지금 그립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만년필의 코팅은 무엇을 노리고 했느냐? 바로 도자기 질감. 약간 매트한 듯 하면서, 광택인 듯 하면서, 무광택인 듯 하면서, 그 모호한 그 경계를 노리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끝부분 마감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관 자체는 라미 사파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이쪽이 그래도 좀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죠. 핀을 꼽았을 때도 양복에 이 핀이 꼽혀 있는 거하고 이 핀이 꼽혀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아무튼 수트에 꼽았을 때 간지나는 핀과 손에 얹었을 때이 매끌매끌한 도자기 같은 질감, 거기다가 마감 처리도 도자기스럽게 잘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누군가에겐 장점이고 누군가에겐 단점일 스크류 캡. 옆으로 돌려서 여는 타입.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열고 나면 짜잔. 사실 저는 플래티넘사의 요 뭉툭한 립 모양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대충 만든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솔직히 이게 말을 안 하면 6만 원대라고 상상이 되겠습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립 모양 자체는 뭐 자기네들은 독보적으로 뭐 어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프레피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프레피도 똑같은 립 모양이거든요. 여기. 솔직히 립 모양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자기네들 말로는 뭐 디자인을 뭐 낭창한 뭐 금립이 아니어도 금립 같은 탄성을 느낄 수 있게 뭐 제작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다 필요 없고 약간 투박해 보이고 별로다. 제가 얘기했죠. 단점도 가감없이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 취향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취향일 수는 있으니까 누군가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엔 그렇다. 네. 그리고 프레피랑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제가 아까도 이 컨버터를 쓰려는 이유를 설명을 지금 하는 건데 이 밑에 피드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죠, 둘이? 근데 뭔가 달라요. 보시면 프레피 같은 경우는 앞에 구멍이 없고요. 여기는 요 앞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여긴 없고 여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시언 만년필의 혁신적인 차별화. 만년필이 말입니다. 잉크를 제가 컨버터를 따로 담궈서 잉크에다가 충전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피드 부분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게 만들려면 잉크에다가 여기까지 끝까지 담궈서 잉크를 넣은 다음에 꺼내서 그립까지 막 열심히 닦고 그래서 손에다가 안 묻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담궈야 되기 때문에 잉크가 적게 남아있을 때는 이걸 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컨버터만 담궈서 잉크에다가 충전을 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요 앞부분에 요 구멍을 통해서 잉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가 적게 남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잉크가 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닿아서 빨아들이면 들어간다. 라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립 앞부분 여기까지만 담궈도 잉크가 충전이 된다. 그래서 오늘 충전을 컨버터로 하면서 그걸 시험을 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건 원래 보통 뒤에다 캡을 꼽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예쁘게 마감 처리가 돼가지고 흠집 날까봐 살짝 좀 그래. 이건 가볍고 이렇게 꼽아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일단 밸런스 자체는 좋아요. 근데 살짝 흠집 날까봐 걱정이 되긴 한다. 아, 그리고 재질 얘기를 좀 하자면 얘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금속인 거 치고 되게 가벼워. 크로스 만년필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미세하게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더 가볍습니다. 뚜껑을 꽂고 비교를 하면 비슷해진다. 여기가 그래서 뚜껑이 좀 무거운가 봐요. 전적으로 뚜껑이 좀더 무거운 편이어서 이걸 빼고 나면 완전히 가볍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잉크 충전을 해봐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플래티넘사에서 나온 잉크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리뷰할 때 항상 자사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자사 잉크가 자사 만년필에 가장 잘 맞는다. 왜냐면 그걸로 테스팅해서 만년필을 생산을 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늘.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를 사용하더라도 잉크는 플래티넘으로 간다. 그래서 짜잔. 제가 또 플래티넘 블랙 잉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소금병으로 준비했어요. 10ml짜리고요. 사실 이미 다른 체험단 분들 거를 살짝 봐가지고 5ml병의 입구에는 얘가 두꺼워서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ml병으로 준비를 했고요. 플래티넘 컨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그리프가 특이하게 여기부터네. 희한하다. 전 여기까지 다 그리프일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신기하다. 아무튼, 자, 그래서 컨버터를. 오,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스무스하고 좋네요. 최대한 밑으로 다 내려서 공기를 빼주고. 아, 이게.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미 같은 경우는 요 밑에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 끝이야. 그래서 요 앞에가 계속 빈 공간으로 남아있네요. 살짝 차이가 있구나. 자, 그리고 이게 약간 꽉 맞물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안에서도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공회전을 좀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네 맛부분만 담궈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담굽니다. 요 정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지금 잉크가 원래 높이가 보시면 보시면 여기 지금 앞에 여기까지만 딱 담긴 거 보이시죠? 네. 요 정도. 이렇게 앞에만 담그고 자, 과연 빨리 올라올 것인가? 빨리 올라올 것인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거꾸로 돌리고 있었군요. 오! 진짜 올라왔어. 보이세요? 이게, 요 밑에가 아까 제가 다안 닦여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얘가 원래 밑에 있던 여분이거든요? 오, 신기하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옆에 병 때문에 그립부에 묶긴 묶는다. 안 묻지는 않네. 그래도 그립부까지 푹 담글 필요는 없고, 잉크가 조금 남아 있어도 들어간다. 그게 컨셉이니까. 네. 그거로 생각하면 뭐 목적은 달성한 것 같네요. 이걸 잉크를 끝까지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 밑에 있던 공백을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걸 돌려서 오씨 앞에 잉크 떨어졌다. 젠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뻘짓하다가 저처럼 빕니다. 아니, 근데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난 잉크를 끝까지 채우고 싶단 말이야. 이거를 밀어줍니다. 공기 찬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앞에 살짝 나온다. 요 정도에서 이렇게 멈춘 다음에, 다시, 요 립에다가, 잉크를 담그고, 돌려. 그러면, 아까 그 공백이 있던 부분까지도 잉크를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야, 확실히, 잉크 조금만 담갔는데 잘 들어갔나 해. 신기하다. 몸체 합체시켜서, 뚜껑 뒤에다가 꼽아서, 헐거워지는지도 봐야 되니까. 예, 오늘의 리뷰 노트는 바로 로디아가 되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너무 더러운가? 좀 깔끔한 페이지로 할까요? 어머, 얘가 마지막 장인가? 마지막 장이네. 아, 로디아 노트 다 썼구나, 벌써. 벌써 다 썼네.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 장이네요. 그냥 여기다 해야겠네. 덕질의 흔적들이 막 곳곳에 있는데. 네. 프로시안 만년필. 첫 소감. 떨린다. 저도 떨립니다. 아, 너무 떨려. 이첫 시필의 현장. 이게 가장 이렇게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확실히 이게 컨버터로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말고 앞으로 피드부터 빨아들였을 때 좋은 점은 잉크가 바로 나온다는 거인 것 같아요. 잉크가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냐? 글로 빨아들였으니까. 거기 잉크가 이미 있지. 근데 굉장히 부드럽다. 지금 일부러 힘을 손에서 풀고, 단어 조합 이상해. 일부러 손에서 힘을 풀고 쓰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쓰면 글씨는 단정해질 수 있지만,
대신에 부드러운 필기감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쓸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만년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야, 이게. 아,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쓰고 있으면, 입으로 얘기가 이렇게 필터링이 안 돼서 나오고, 필터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손에서 이 팔자 그리기가 약간 어긋나고, 이런 타입이라, 애매하네요.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게 써봤으니까, 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감. 굉장히 가볍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F 촉이거든요? 이쯤에서 나오는 뭐다? 크로스다. 이거 봐. 또, 님말음 또. F 촉이다. 이것도 F 촉이다. 아, 이거 봐. 님말음 이거. 이거 진짜, 님말음 진짜. 저 이거 어제 바로 쓴 거예요. 하루 만에 쓰는 겁니다, 지금.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하루 만에 쓰는 거거든요. 원래 지난번에 리뷰 찍을 때도 사실 초기에 이렇게 약간 시동 걸어주고 그 다음에 리뷰 영상 찍은 거였어요. 이 과정을 다 담기에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뺐거든요. 님마름이 있다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단점은 단점이니까 다른 것도 그렇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님마름. 됐다. 이제 나온다. 요것도 F촉 크로스. 요것도 F촉 플래티넘. 여기가 일본, 여기가 미국 혹은 유럽. 유럽이나 미국은 약간 좀 두꺼운 편이니까. 그리고 같은 회사 F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레피 F 역시나 얇다. 그리고 필기감을 비교를 해보자면 눈 감고 둘 중에 뭐가 어느 쪽으로 쓴 거게 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확실히 같은 회사 거라 그런지 필기감이 똑같습니다. 립도 어차피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나오네요. 립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이렇게 좀 뭉뚝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런 느낌? 약간 투박하다? 투박하지만 컬은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부드럽게 잘 써지고요. 사실 경속 만년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 살짝 진짜 살짝 힘을 줘보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탄성. 오! 깜짝이야.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이래. 스테인리스 스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힘이 센 거지만, 살짝의 연성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탄성은 살짝,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거라고 자기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을 정말 주면 살짝은 느낄 수 있다. 이 제가 힘을 엄청 준다는 걸 어디서 느끼느냐? 종이가 들썩거리는 걸 보고 느끼시면 됩니다. 힘을 엄청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대신 립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살짝 제가 리뷰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보통은 이렇게 잘안 써요.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가볍게 필기용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씁니다. 혹은 사인할 때 사인용으로도 괜찮네요. 역시나 얘도 요 뒤에가 살짝 헐거워졌다. 이 뒤에 제대로 탁 꼽히는 거는 웬만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자, 라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근데 라미는 M이고 얘는
F란 말이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필기감으로만, 그러니까 그립감으로만 비교를 하자면, 일단 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이 동글동글한 그립부기 때문에 이 앞에 닙 닿는 부분 맞출 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잡으시면 됩니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맞춰서 앞에 닙이 요거 아닙니다.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앞에 닙이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잘 써있기 때문에 내가 딱 잡았을 때 닙이 굉장히 잘 나오게끔 세팅이 알아서 잘 되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살짝 돌려서 잘못 잡으면 요상한 그립이 되면서 요 앞에가 살짝 마모가 이상하게 되겠죠? 사실 저는 그래서 그립부 잡힌 거를 좋아를 하는데, 뭐 첫인상 리뷰니까 별점을 주지는 않을게요. 아직은 별로 써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닙 마름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살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시필감이 어떤지 그립감이 어떤지 이런 것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시안 만년필 자사의 프레피하고 비교해 봤을 땐 필기감이 굉장히 비슷하다. 굵기도 비슷하고 필기감도 비슷하고 다만 비주얼적으로 좀더 정돈된 걸 원하신다. 그럼 아까 그러니까 프레피를 써보고 만년필 괜찮다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또이 필기감도 괜찮다 하시면 이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에 요 프로시안 만년필 써보는 거 나쁘지 않다. 추천드린다. 그리고 크로스 만년필과 프로시안을 비교하자면 사실 가격대부터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살래 이거 살래 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유럽 미국 이런 애들이라서 좀 굵은 편이고 아이고 굵은 편이고 보여드린 립마름이 있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현상으로만 보자면 이쪽하고 이쪽 중에 뭐 살래 하면 가격도 괜찮고 나 이거 살 건데 할것 같아요. 그리고 라미사파리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이거는 너무 사기 조합이긴 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걸 살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가격대도 좀 그렇고 요런 비주얼의 클립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클립은 비주얼을 따지지 않으니까 상관없고 돌려서 여는 캡인 거 누군간 좋아하겠지만 저는 별로라서 똑딱이식인 요게 좋고 그리고 또 라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닙을 마음대로 뺐다 꼈다 굵기를 바꾸는 거니까 사실 비교하기에는 좀 좋은 대상은 아니에요. 비교하기엔 좋은 대상은 아닌데 뭐 어쨌든 확실한 건 프레피를 써보고 괜찮다 조금만 비주얼만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봤듯이 잉크 충전이 이거의 가장 큰 아무래도 셀링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차별화죠 차별화 다른 애들은 달러 다른 애들은 깊게 넣어야 된다고 나는 조금만 넣어도 잉크 충전이 된다고 잉크 충전할 때 잉크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라는 느낌이죠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한데 실앙커머스에서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냥 충전을 하거든요. 아니면 주사기로 빨아들여서 하든지. 근데 주사기 필요 없고, 컨버터 말고 아예 피드부터 다 빨아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애매하시죠? 예, 칭찬인 것 같다가도, 까는 것 같다가도. 원래 제 리뷰의 매력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인상 리뷰는, 예. 나쁘지 않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2주 정도 써보고 나중에 어떤 감상평을 들고 올지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래 써본 만년필, 프로시안 만년필 어떤 느낌일 것인가?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모두 감사드리겠고요. 동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